저에게 있어서 남과 북이란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라는 콘텐츠는 제가 중요한 역할을 처음으로 맡은 제 인생에 있어 되게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화 김민수에게 남과 북이란 떡밥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영상들 중에서도 뭐 뿌렸던 떡밥들을 회수하는, 근데 아직은 좀 덜 회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화국 경제가 매우 어느 정도로 복구시키는데 한번 중단식 경제 생명주가 더는 없어. 액션! 개판을 쳐놨네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공격하기요. 레디 액션! 공화국에게 성류관은 생명 전화 다시 할게. 빨리 공화국에게 성류... 아! 한번 더 할게. 바로. 네. 거진 전쟁 선포급 공격이거든. 공격하고 중국도 거진 쫓는 중이고 국가 입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공화국 사이버 부대에서 고차치 내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 이거 끝나고 귀찮았기로 공유관이 잠근 거에 어렵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운보비에서 희지를 담당하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화염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에서는 실제로 못하는 것들을 가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웹드라마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좀 신선했고, 저한테는 그 장교로 나온단 말이에요. 북한 장교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북한 사람들을 내가 연기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품하는 내내. 하나 둘 셋 나 되게 좀 안 걸리지. 와. 네, 좋습니다. 좀 안 해요. 앞에 좀 안 해요, 오늘부터. 되게 좋아요. 말도 그러네. 액션! 미안합니다. 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끝났어요. 저 짠 냄새 너무 많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건입니다. 꼭 화이팅! 남과 북에서 어떤 역할로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네, 남과 북에서 김민수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다 죽는다는 말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작품을 아주 제대로 망쳤죠. 일단 남과 북에서만 봐도 김민수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뤄질 상황들이 좀 재미없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김민수처럼 뭐 아무 표정이 없긴 했지만 더 표정 없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래서 더 좀 정색하고 사람 같지 않게 연기를 하지 않았나? 서동일이란 인물은 남과 북 나누지 않고 그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서 더 이득이 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안인지 항상 생각하고 그것에 있어 실천을 하려고 하는 정말 딱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린민우군요. 간첩이라는 약간 무거운 직책이지만 모두가 평화로웠으면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는 좀 순수한 인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씨 지각을 하니까 그렇게 나면 무슨 소리야. 아, 카메라 찍고 드디어 만났다. 오 주작춤 그... 오 뭐야 넌 거? 아 반지 뺄라. 사실 저희 이런 사이예요. 친구야 가라. 모르겠다. 아, 어떻게든 손잡으려고. 아유 변태 같은 놈. 아유 어떻게 손잡아보려고 어떻게. 아유 아 만두 그거지. 근데 아이돌 할 때 용지 형 맞네. 병일이 형이 여기서 TV 보고 있는데 악성 코드로 제어권을 뺏고 냉각 시스템을 파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국정원에서 국정원 역할을 맡은 이용 역할의 배우 이용입니다. 네, 자기소개 끝났습니다. 맡은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창준 슈퍼렉스.
마치 저처럼 다재다능하고 모든 것에 뛰어나고. 용기 형은 여기서 안 나오는데. 아, 네, 거기 계십니다. 여기 있으면 됩니다, 촬영은. 자리가 바깥네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를 폭파시켜달라고 하거나 아니 완전히 폭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뭐지? 약간 좀 의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막상 하다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게 저는 일상생활에 북한말을 진짜 못해요. 그 보통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은 막 림민호 막 북한말 해주세요, 북한말로 막 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일상에서는 북한말을 진짜 못 써요. 항상 이제 어떻게 북한말을 해야 될지 어떤 어미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항상 연구를 했고 마냥 너무 웃기게만 할 수 없는 인물이어서 장면마다 어떻게 소화를 할지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항상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컷이 굉장히 빨라서 내가 한 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작품을 소화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테이크가 짧게 짧게 들어가고 롱 테이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집중해서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었지.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앙상블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용욱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고요. 6월 15일에 시작해서 8월 4일까지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토일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러 오면은 저는 매번 나오기 때문에 아더왕 얘기 아실까요? 이거 아니야? 아더왕. 아소왕은 뭐? 그래, 아서. 킹 아서. 킹 아서의 왕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만든 뮤지컬입니다. 재밌어요. 노래 진짜 대박. 노래 거의 저기 서병일, 송병일 저 배우님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찍고 계시길래 좀 놀러 왔어요. 다시 갈게요. 공간으로 이어진 뮤지컬 엑스칼리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라는 역할을 거의 1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김민수를 애증?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직 궁금한 점이 좀 많아요. 영상에서 좀 떡밥이 좀 덜 풀렸다? 라고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떡밥만 제대로 다 회수가 된다면야 뭐 이제 그만하고 싶죠. 저도 좀 눈에 힘주고 연기하고 싶어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되게 작은 줄 알아요. 그 지나가는 학생들이 막 못 알아봐요. 근데 이러고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이러고 다녀야겠어 길을. 감정 있는 연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김민수가 감정 없는 연기를 했으니까 야! 화내고 하하! 웃고 울고 좀 많은 감정 있는 연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을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뭐냐면은 군대 전역을 할 때 시원섭섭하다라는 그 감정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전역을 하니까 기쁜데 그 남아있는 동기들, 후임들, 간부님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뭔가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그 좀 애매한 감정이 있어요. 지금 딱 그 기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줬잖아요. 이 린민욱이라는 인물을 더 알아봐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아무래도 배우 쪽으로 길을 가려면은 다른 역할이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북한 캐릭터 쪽으로만 치중이 돼 있어서 배우 입장에서 좀 아쉽다는 거죠. 다른 역할도 해보고 싶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그건 또 감사하고 그래서 뭔가 시원섭섭하다라는 감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컷 됐습니다. 영욱이 형 뛰셨죠? 되게 허우적거렸을 텐데 우리가 허우적 너무 더워요. 너무 죽을 것 같네요 진짜. 이 더운 여름날 정장을 입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에겐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덥네 진짜. 덥냐고요? 덥습니까? 아니요 시원해요 시원해. 발전기 국가정보 대북 전담 출자 서동희 남철총 급사 그 사람 수고. 디파이치였어요? 국정원. 디파이치 잘못이 안 나와. 나 막 전파처럼 안 나와. 디파이 너무 찍었는데. 아 지금 막 안 잡혀. 확실히 변태인 것 같아요. 변태. 헨타이.
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확실한 건 달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생각을 한다면 뭐 사과는 맛있겠다. 어떻게 깎아먹지? 이건데 이 사과의 농도는 어떻게 됐으며 뭐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든 그런 면을 보면서 아 천재는 다르구나. 승엽이도 저보다 동생이지만 배울 점이 엄청 많구나. 배우로서도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 이 인간으로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변태다. 일단은 저희 파워무비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 21화라는 대본을 형이 다 쓰셨어요. 형님이 일일이 다 쓰고 고증 찾고 막 그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형님 대단하다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병맛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형님도 일주일에 한 번 도핑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쉬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라톤 뛰기 전에 달리기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자고 이렇게 너는 대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자세로 쥐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빵 해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못 뛰쳐나갈 것 같아요. 다리 지나가지고. 장난이고. 저도 이제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셔츠가 없어서 사왔어요. 전에 있던 거 안 맞더라고요. 돈 들었어요. 승엽이가 주겠죠 뭐. 액션. 정보전선 면도한테 정보전선 면도한테 아니 제 이름이요. 제 폴인데 저는 민욱이 형 동생 얼마 전에 같이 늙은 최재호라고 합니다. 친동생이신가요? 친동생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빠도 친동생. 어? 6월 25일에 전역했습니다. 세상님들은 6.25 때 다 희생하면서 그래서 전역을 해. 그래서 더 기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6.25에 전역을 해. 양심 있으면 6월 26일날 전역하지. 25일에 전역을 해. 형 언제 전 4월 1일이지. 4월 1일 어떤 날인 줄 알아? 어떤 날인 줄 알아? 양심이 무슨. 아, 나였으면 진짜 그냥 그날 딱 하루 군대 있었어 나. 진짜 6월 대대장님 저는 6월 25일날 저는 절대 전역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역할 수 없습니다. 난 6월 하루 있겠습니다. 난 6월 25일까지 군인이었어. 난 절대 가서 바로 뛰쳐나갔어. 전역 나서 바로 뛰쳐나갔어. 바로 군대로 복귀해서 케이트 들고 뛰쳐나갔다고? 와 진짜 와. 이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션 느와르를 찍고 싶은데 배우라면 어떤 장르라도 다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액션도 액션이고 로맨스도 찍어보고 싶고 호러물도 찍어보고 싶고 재밌는 역할도 해보고 싶고 진지한 역할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장민혁이란 사람이 배우로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 학교에서부터 연기를 같이 해왔고 이 형이 사실상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지 사실상 되게 순둥순둥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웃기기도 많이 웃겼고 그랬지만 순간 또 집중력이 좋은 형이다 보니까 같이 했을 때 너무 재밌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또라이예요. 정신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과 잘 맞는 거 매칭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롱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은 안달한 태도를 꾸미 태도래서 태로 글씨를 못 쓰면 이게 문제예요. 태로를 꾸미 만천하에 드러내어 극악한 범죄입니다. 가능성 높은 보세요. 따랐다 씨. 가능성이 높. 고생 많다. 예. 민욱이 형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아 민욱이 형 어떻게 하면 동맹이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아 좀 각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3D 민민욱. 아니야 그 사람도 되는 거 아니야. 액션. 앙 대통령 띠 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힘들고 지칠 땐 몬스터. 지금까지 좋게 봐주신 거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파워무비 팀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유튜브 팬분들께 누대지 않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될 거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도 너무 좋고 너무 신선했지만 또 다른 콘텐츠가 나온다면은 시청자분들이 더 기대하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배우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민욱이 형님, 병일이 형님, 뭐 범근이 형님 등등 많은 배우분들 다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배우분들한테도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시고 또 그 배우들을 움직이게 해주시는 우리 감독님한테도 아낌없는 응원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네, 저는 지금 휴양차 남가보기 끝난 직후 미국 보스턴 근처로 여행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량 조절 실패로 원래 20화까지였던 남가북 시리즈를 불가피하게 21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원래 반토막내에서 보는 거라고 합리화를 오지게 했습니다. 드라마 남가북은 정보전에 대해서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 초기의 남과 북 시나리오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북한이 남한의 간첩을 보내서 전쟁을 사주는 영화가 많잖아요. 몇 드라마 남과 북도 초기에는 비슷한 전개였는데 이러니까 신선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르게 가보자 해서 나온 게 사이버 전쟁 소재거든요. 딱 그 당시 이슈가 3차 산업혁명이던 때라서 지금까지 유례 없는 정보전쟁을 다뤄보자 한 거예요. 유례가 없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자료가 없다는 거거든요. 정보전쟁은 이럴 것이다 뭐 이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정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야 하니까 장르를 판타지로 바꾸지 않는 선에서 논문도 읽고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리얼한 세트장을 꾸미거나 다수의 엑스트라를 현장에서 지휘할 능력은 없어서 이러한 린미득 이외의 외부 상황은 뉴스 화면으로 대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 외교 상황이나 시민들 대피하는 거라든지 폭발한 원전을 수습하는 소방대원 이런 거는 뉴스를 보는 대상의 표정으로 심각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사할 순 없어도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일단 목표였습니다. 제가 세트장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꾸며봤죠. 북한 작전 상황실, 벙커 같은 그런 느낌의 로케이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느와르한 분위기의 연습실을 대여했습니다. 대형 지도를 벽에 붙이고 기존에 출력했던 김일성 사진을 재활용해서 벽에 박기도 하고 간부들 회의할 수 있는 소파 배치하고 라디오랑 007 가방 이런 거를 놓고 조명 적절히 비춰주면 그럴싸하더라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CG로 따로 손봤습니다. 20화에 보시면은 경찰 특공대와 무장공비의 대규모 총격씬이 나오는데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작비 엄청 썼겠다, 뭐 어떻게 찍었냐, 어디서 뭐 포온 자료화면이다. 실제로 2018년 인천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한 합동 대테러 훈련 상황을 저희가 직접 가서 촬영한 소스입니다. 일단 찍어놓고 액션씬을 기획한 거예요. 원래 버스 투입되는 장면은 버스 납치 상황에 인질을 구출하는 훈련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저는 국정원의 EMP를 싣고 가는 버스로 돌진하는 시나리오로 바꾼 거죠. 훈련 당일에 우천이 있었는데 소방대원들하고 보면 무비를 쓰고 있잖아요. 원전 폭발 상황에서 방사능 낙진을 피하고자 입은 거라고 시나리오를 짠 거죠. 이렇게 해서 대망의 마지막화, 최종화로 남과 북 정방을 선언합니다. 풀리지 않은 떡밥이 몇 개 있다고 했죠. 김민수가 누구였는지 하는 거. 남과 북 시리즈는 끝났지만 파워무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소단원을 하나 마친 기분이에요. 저희에겐 리셋이란 게 있으니까 모쪼록 재밌게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약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 8월 새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